한 자리에서 5천만 원치 기타를 한 번에 시연할 수 있다는 건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5천만 원이라 그렇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760 이미 지금 1300, 한1400 돈 됐고요. 그 다음에 900 들어가니까 2300, 그 다음에 또 900, 2300이 3200, 1600, 4800, 그리고 900. 뭐야? 거의 뭐야? 5천 4800, 5700. 5700이야. 와, 이거 5700이면은 이거는 뭐 차한대 값이 이미 진작 뛰어넘어서 뭐 무슨 완전 최고급 세단 세단, 가격에 맞아요. 해당하는 돈인데.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 야, 오늘은 3천만 원어치입니다. 오늘 그렇죠. 4천만 원어치인데 거의 6천에 달하는 거의 6천이에요. 금액이 하루에 리뷰로 온 날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쿠스틱 타임즈 사상 최고가 기타가 오늘 그렇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 5천, 오늘을 그래, 오늘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이 날에 로자우드의 HD 35 커스텀, 이게 정가가 1587만 원. 25%를 할인한 게 1190만 원. 와, 대박이다. 미쳤죠, 진짜. 이거 뭐 얼마 깎은 거야? 한 400만 원 깎은 거 아니야? 네, 400 넘게 그러니까요. 깎았죠? 400을 깎았는데 1200이야.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딱 400을 깎았네요. 와, 진짜 심각합니다. 400 깎았어, 400을. 진짜 그러니까 충격적이다. 브루크 레드를 하나 깎은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깎았는데도 아직도 1200이 남았다. 맞아요. 야, 이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짜로 호강을 하는 날인데, 이게 보면은 리뷰어로 일을 한다라는 어떤 보람을 느낄 때가 또 이럴 그렇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어디가 갖고 이렇게 좋은 기타들을 예. 네. 원 없이 들어보고 쳐보고. 그래서 승질 나죠. 내게 아니니까. 맞아요. 정말. 세상에 좋은 기타는 참 많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내건내건 아니구나. 없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기타가 많은데, 이 중에 내게 없구나. 이런 서글픔. 근데 정말 약간 귀호강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아, 날에는. 네, 맞아요. 오늘도 저희 뭐 6시간 내내 귀호강이 예상이 되어 있고, 오늘은 그 기타들 중에 가장 싸고 저렴한 귀여운 네. 469만 원. 제일 쌉니다. 네, 이거 뭐 로자우드에서 할인해주는 가격이랑 비슷한 거의 뭐 거저준다 봐야 되는. 그렇죠. 네, 469만 원. 맞아요. 아싸다. 이렇게 이런 날에는 이 가격의 기준점 자체가 무너져 아, 버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거 두대 사고 옵션으로 앰프 하나 사도 돼요. 그래도 남아. 그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내 기타 살때한 47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손이 후덜덜 떨리는 아, 맞아요. 가격인데, 근데 이게 오늘 같이 막 1500만 원짜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저기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진짜 싸게 느껴진다니까? 에. 이게 감이 없어지는 게 가장 위험해요. 아, 이 그럼요. 하다 보면은 자꾸 뭐 400, 400, 500, 뭐 무슨 동네 개 이름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그 저기 뭐냐? 카지노 가면 그래요. 카지노 가면 칩으로 바꾸잖아. 칩으로 바꾸니까 하나, 두 개잖아. 개념 그러니까 자체가 개념이 사라져버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 색깔만 바뀌니까. 그쵸, 우리 또 카지노 달인. 아, 뭐야? 카달. 아, 그건 아니고 네. 카달이라니. 매주 2시간 반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비밀이에요, 비밀. 알겠습니다. 뭘 비밀이야, 예전 여기서 얘기했어요. 다 알고 있는 다 비밀이에요. 알고 있는 비밀. 공공연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이게 너무 다른 기타들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래도 엄청 비싼 엄청 비싼 기타입니다. 네, 기타죠. 469만 원. 테일러의 GT811E 모델. 오늘 뭐뭘 해본다고?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까지야 뭐.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올해 2월 저번 그렇죠. 달에 있었던 그랜드 콘서트. 이게 요새는 그 14보다 12 모델이 훨씬 인기가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OM 쪽이 조금 대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이 범접할 수 없는 앰프 사운드 기억나시죠? 딱 네, 기억나요. 치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딱 붙어 있는 대박이다. 맞아요. 테일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앰프 사운드 그렇죠. 중음역대의 약간 그런 그거였는데, 소리였는데. 이거 꼽자마자 그냥 이 기본 사운드에서 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사운드가 그대로 증폭돼서 나오는 느낌. 맞아요. 저는 청정락어 812 이렇게 해서 9.5, 9.5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811이에요. 1. 1. 1은 뭐냐? 일단 8 시리즈에 1 올라가니까 소프트 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소프트 우드가 탑으로 올라가고요. 시트가 스프루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1은 GT입니다. GT. GT 바디인데 이게 뭐냐면 그랜드 시어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랜드 네, 그랜드 시어터. 시어터. 네, 드림 시어터가 될 뻔했던. 네, 네. 맞아요. 그랜드 시어터.
이게 그랜드 콘서트보다는 작고요. 맞아요. GS 미니보단 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 2 모델, 1, 2 모델이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작고 싶은데 미니 기타까지는 싫어. 그거까지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제 GT 모델. 요 두 개가 거의 네. OM의 느낌. 맞아요. 네. 네. 그랜드 약간 크냐, 약간 작냐. 네, 맞아요. 네. 약간 큰 OM이냐, 작은 OM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오케스트라 모델에 가장 근접한 이 그랜드 시아터, 그랜드 콘서트가 요새 선호가 되는 데는 그냥 뭐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4, 오디토리움은 살짝 이제는 조금 뭐랄까 요즘 유행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나 어쨌든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사람 또, 취향이 또 다른 거고. 네, 맞아요. 아 이제 뭔가 약간 이 OM 바디에서 나오는 좀 이 컴팩트한 소리가 좀 질린다 싶으면 또 이제 아예 드레드넛이나 드레드넛 오디토리움이 다시 네. 유행을 탈 수도 있습니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469만원, Made in USA, 전장 98cm고요. 확실히 작네요. 무게는 1.87, 가벼워요. 가벼워요. 두께 101, 얇아요. 구프레티 뚫레 73, 굉장히 얇아요. 네, 얇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너트 미리 말씀드리면 너트도 좁아요. 맞아요. 네,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작아요 전체적으로. 쉐입 테일러 GT 그랜드 피어터 모델이고요. 시에트카 스프루스 상판의 C클래스 브레이싱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되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 바디, 넥은 세틴 피니쉬,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테일러 니켈 미니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65mm 보통 44.45가 나오죠? 그렇죠. 좁아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은 이게 612mm 이것도 613mm 짧아요. 네. 다 얇고 짧고 작고 네, 그렇죠. 좁고 네. 20프렛이고요. ES2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 그리고 에어로 케이스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 C클래스 브레이싱이 뭐냐면 원래 테일러가 기존에 X브레이싱 사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X브레이싱은 자 이 기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상판 위에 브레이싱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면 이 상판이 그냥 나무판이 아니고 여기 나무판 얇은 나무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무를 보강을 해서 튀어나오게 해서 소리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명 거라고 일명 쫄대 같은 거예요. 네, 쫄대 같은 맞아요. 쫄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싱을 이제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이 안에서의 울림과 그렇죠. 네,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테일러가 처음에 V 브레이싱 냈을 때 와 이거 되게 길을 잘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건데 X브레이싱은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사운드홀 위로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브레이싱은 그때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풍성하고 되게 광활한 울림 이런 것들을 주는데 좀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V브레이싱은 이제 이쪽과 여기에 V자로 이렇게 브레이싱이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 V브레이싱은 조금 더 그 뭐랄까 소리의 흐름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원활해졌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브레이싱으로 가면서 그 테일러의 그 특유의 어떤 꽁꽁댔던 좀 못된 소리들이 그렇죠. 되게 정리정돈이 많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바디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싱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브레이싱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두 줄을 최대한 극단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를 극단 쪽으로 이렇게 빼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여기에 겹치게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V가 원래 이렇게였다면은 이렇게 놓은 거야. 이 V를 V긴 V인데 그래서 여기 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C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연결이 되었다. 왜냐면 여기랑 원래 V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랑 브레이싱 근데 얘는 이거랑 여기가 이렇게 먹혀 있어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 달려있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C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C 브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C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F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F, 게 맞지 않아? 그렇지. 어, F. 그래. F처럼 생겼어. 맞아. F처럼 생겨서. F 뒤집어놓은 것처럼 생겼어. 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뭐 클래식 기타에 사용되는 브레이싱 클래식 기타는 이 줄이 주는 에너지랑 장력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이 쇠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반응 자체가 텐션감이 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더 먼 짓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판도 원래 더 얇고 클래식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 밑으로도 무슨 막 외계인처럼 막 이렇게 오징어 외계인 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렇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뭐 오페라 하는데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옆에 네, 이제 반사 네, 반사할 수 있게 네. 하는 것들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게 이제 소리가 네. 이제 룸 어쿠스틱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잔향들이 그렇죠. 되게 예쁘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울림이 작다 보니까 하나의 울림이 딱 파동이 생겼을 때 뭔가 좀 부딪혀서 증폭될 만한 공간을 많이 잡아주는 많이 거죠. 그렇죠. 그 이제 핀볼 게임 같은 거 보면 공 하나 떨어졌을 때 여기가 뭔가 마르면 툭툭 톡탁탁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브레이싱을 작은 바디에다가 적용시킨 C클래스 브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전체적으로 작다는 거. 좀 작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옳지, 옳지. 이게 요새 유행인 이유가 있어. 전혀 작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GS 미니만 가도 작다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어? 큰 기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딱 이 8112 요 모델. 그러니까 이게 그랜드 시어터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미니 기타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연주감은 점점 좀 편안해지고 근데 나오는 출력은 좋으니까 이게 조금 더 그 체구가 작거나 손이 맞아요. 작은 분한테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나 네. 약간 체구가 작으신 여자분들한테는 딱이에요. 맞아요. 그 여자분들 드레드도 딱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기타가 사람을 네, 들고 기타가 있는 느낌이잖아. 돼요. 근데 요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아이유씨 나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흐명이 느낌. 들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체구가 작죠? 크다 보니까 네. 약간 GS 미니 같은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구에 맞는 것을 슈퍼 점프 쓰시고요. 소리는 네. 네. 자기 체구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맞는 걸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앰프가 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은 바디에서 되게 좋은 사운드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812가 이미 앰프에서 확 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궁금해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안 잡고 가볼게요. 네, 그때도 안 잡고. 푹 꽂고 치자마자 좋았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좋은데. 내가 멋지네. 812와 비교했을 때는 이 앰프 사운드에서는 체구가 약간 작긴 하구나라는 게 살짝 느껴지긴 해요. 근데 톤의 안정감이나 밸런스라든가 그 전반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톤 같은 거는 812와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땡큐인데? 네. 그 뭐를 EQ를 뭐 어디 만지자 마, 안 만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그런 네. 사운드 핀 거예요. 네, 핑거 사운드로 오겠습니다. 이게 표현력 자체가 디테일하니까 아까 스트로크를 쳤을 때는 피지컬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핑거를 치니까 작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작은 기타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오, 표현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타의 매력을 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풀어지고 뭔가 그런 하모닉스 플레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그 피지컬이 작다라는 그런 약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표현력으로 잘 들어봤고요. 역시 요즘 뭐 이렇게 그랜드 콘서트나 그랜드 시어터가 인기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이런 생각 확실히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스쿼드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죠. 가동을 해봐야 되겠죠. 저번에 8일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쿼드를 저희끼리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그 8일 2 같은 경우에 저희끼리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베타 테스트 기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점수를 드리기는 이게 10점 만점에 기존 체제로 드렸었죠. 그때 9.5, 9.5였는데 오늘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줬었다면 몇 점 주셨을 것 같아요? 9.0과 9.5 사이에서 엄청 고민하게 되는데 맞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한 명 9.5, 한 명 9.0. 예, 맞아요. 9.5, 9.5는 아니고 근데 9.0, 9.0이라고 하기에는 9.25 맞아, 그런 느낌. 9.25 같은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쿼드로 돌려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번에 했던 8.12였죠 그때. 저번에 했던 8.12 그거를 그냥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딱 저 찍어서 드리고 싶어요. 손이 작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구입하십시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작고 체구가 작고 근데 예산은 커야 돼요. 예산까지 작으면 살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예산은 커야 돼. 그래도 812보단 싸잖아. 812보단 싸죠. 그렇죠. 540이니까 812는 그거보다 조금 쌉니다.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오디토리움 말고 콘서트랑 시어터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티의 반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함씨 사운드 32점, 30점이 넘어갔어요. 가성비 15, 아주 좋네요. 그리고 편의성 17, 작고 이제 그 컴팩트한 매력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쪽 대상들을 위한 유저빌리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줬어요. 디자인 16, 총점 80점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80, 많이 높게 갑자기 80이 나왔어. 80 네. 여태까지 나온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 없어, 80 네. 없어.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그 저도 편의성 비슷한 느낌에서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75점. 자, 평균은 77.5점. 와,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네. 저희가 막 지금 60점대 막 초반에서 놀다가 갑자기 맞아요. 툭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사운드와 가성비의 밸런스가 좋은 영역에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러 치고는 솔직히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만약 8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가성비 500, 더 낮아야 되고. 네. 500, 600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보통 가성비가 이제 뭐 나와봐요. 뭐 12, 13. 12, 그치, 12나, 그렇게 나올 건데 이게 어쨌든 500이 안 됐는데 8자가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좀 있어요. 확실히. 이게 8일 2만 하더라도 사운드는 이거보다 전 높게 나왔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8일 2를 만약에 드렸다 그럼 전 사운드 33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 떨어지지. 떨어지게. 가성비가 그렇죠. 아마 네. 12 정도, 13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정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두 개가 같이 올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 같이 안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77.5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역시 요즘 대세는 CT다.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6천만 원 시리즈 이제 콜링스로 갑니다. 콜링스 저렴한 가격 613만 원. 저렴해. 다 오늘 1500짜리 말고는 다 저렴한 걸로 맞습니다. 갑시다. 네, 콜링스 줄리안 라지 시그니처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